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릎을 닫기도 전에 사람을 찾아준다는 헬스헌터 맞습니다. 무릎을 닫기. 예예. 예.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실 줄은. 슈피앤코리아 인사팀 박은진 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 예. 당신의 제임스 본드가 되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모든 걸 수용할게요. 아, 네. 네. 예, 중견 기업을 사랑하고 대기업은 깍죽거리지 마라. 오리지널 유지하죠. 깍죽거리면 대기업 깍죽거리지 마라. 중견 기업을 사랑합니다. 아, 네. 깍죽거리지 마라. 감사합니다. 저는 그 원픽 한 분께만 명함을 좀 드리려고 예. 한 장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받을 수 있겠네요. 어? 우선 첫 인상으로. 아, 벌써 네. 픽이에요? 네. 첫 인상으로만. 그럼 우린 책에 가자. 아닙니다. 말씀 네, 뭐 들어가 계세요. 말씀 나눠보셔야죠. 두 분이서 대충만 그렇게 면접하시고. 아닙니다. 픽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럼 가실 거면 그냥 가시고 계속 안 가고 계속 뭘? 서서. 아니, 뭐 얘기나 들어볼게. 이야기 네. 일단 들어보고자. 네, 들어봐. 그럽시다. 네.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또 사람이 많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두 분이 왜냐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 이거 믿음이 갑니까? 사실 첫인상으로는 그랬는데 제가 명함에 써있는 이 문구를 보고 사실 이만기 선생님 네.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 뭘 짰어? 회사는 네. 스타트업이 아니라 거의 뭐 중견기업인데? 네. 저희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희들 봤을 때는 휴대폰 케이스하고 액정보호 필름 제조 이 두 가지예요.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핸드폰 액세서리랑 케이스로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요. 파워 액세서리라든지 뭐 에어컨 말씀 들어보면 잘 맞습니다. 파워 액세서리라든지 뭐 충전기 죄송해요. 말씀 좀 하셔야겠는데 너무 긴장했어. 아 괜찮. 잘하시다 갑자기 아니, 어느 네. 부분에서 파워에서 이몰래 슈퍼 파워. 아니 충전기 이런 것도 자동차 충전기 뭐. 네 맞습니다. 차량용 액세서리랑 네. 뭐 자동차용 에어컨 이런. 거치대 이런 것도. 네네 그런 것들로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화기에 관련된 거는 네. 다 있잖아요. 지금 액정 필름하고 이것도 케이스 다 이렇게 저희 제품 쓰시나요? 그 제품 제가 사실 명칭은 명칭은 저희 브랜드 슈피겐 모르십니까? 안 써보셨어요? 제가 슈피겐 거 쓰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럼요. 근데 아니 그러면 이 케이스가 네. 국내에 없어가지고 외국에 직수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걸 구했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아직 만들진 않더라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찾았거든요. 저희 제품이 있는데. 여기 생겨요? 네? 여기 슈피겐에 생겨요? 저희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들 넣어두시고요. 지금 될 일도 안 되겠어요.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 해가지고. 네. 일단은 넣어두시고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원래대로 질문 가시죠. 네, 네. 하시죠. 네. 지금 어필 다 실패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네 초반 어필 1라운드 실패. 회사의 인재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